이미 겨울 문턱에 들어섰는데 동해안에는 지난 여름 태풍이 남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변에 밀려온 쓰레기도 아직 쌓여 있고 무너진 도로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원 백행원 기자입니다. 공터에 쓰레기 산이 높게 쌓여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망가진 냉장고와 폐 어구까지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 있습니다. 다 어디서 왔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다른 해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모두 지난 9월 초 동해안을 강타했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 만들어진 쓰레기들인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석 달이 다 된 지금도 다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난달 중순에야 내려온 데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이다 보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좀 급한 데부터 먼저 치웠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 업체가 없다 보니까 11개 구역을 다 치우려면 30년 안에 불가하거든요. 쓰레기뿐이 아닙니다. 계곡물에 휩쓸렸던 계단과 수도가 떨어지고 부서진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무너진 계곡 제방과 도로도 응급복구만 마쳤을 뿐 대부분 피해복구 비용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서 본격적인 피해복구는 내년에야 시작될 전망입니다. 강릉시의 경우 두 번의 태풍으로 공공시설 178곳이 망가졌는데 현재 항구복구율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유, 거기 지나다니기 위험하죠. 거기 차로 다닐 때 혹시 바퀴 빠지는 건 아닌지 무섭고 그래요. 두 차례 태풍이 지나간 건 이틀에 불과했지만 주민들이 겪는 후유증은 길고 깊습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